광주 전남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해서 보여주는 소비자 동향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광주 전남 소비자들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의 김정혜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비자 동향을 어떻게 조사하는 것이며 소비자 심리조사는 어디에 쓰입니까? 네, 소비자 동향 지수는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심리 지표인데요. 소비자들의 생활 형편이나 경제에 대한 인식 전망 등을 다른 통계보다 빨리 수집해서 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중요한 통계입니다. 소비자 동향 지수는 매월 광주 전남 지역에 거주하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생활 형편은 어떠한지, 경기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 15개의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수로 산출한 것입니다. 그 15개 지수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재 생활 형편, 소비 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 등 6가지 항목을 합성하여 만든 것이 바로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수를 보는 방법은 100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들이 경기를 좋게 보는 것이고,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광주 전남 지역 소비자들의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저축, 부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광주 전남 지역 소비자들이 과거 6개월 전과 비교하여 느끼는 현재 생활 형편 지수는 94로 전월보다는 2포인트 상승하여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비교하여 앞으로 6개월 이후의 전망을 나타내는 생활 형편 전망 지수는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하였고, 가계 수입 전망 및 소비 지출 전망도 각각 1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가계 저축 지수와 가계저축 전망 지수는 전월에 비해 각각 3포인트와 4포인트 상승하여 체감하는 저축 여건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현재 가계부채 지수와 가계부채 전망 지수는 전월에 비해 각각 3포인트와 2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민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어땠습니까? 네,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79의 수준으로 여전히 부정적이나 전월보다는 3포인트 상승하여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취업 기회 전망 지수는 91로 4포인트 상승하여 6개월 후에는 취업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전월보다 늘었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 지역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4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2.7로 두달 연속 하락하였으나 기준점 100을 상회하고 있어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측해서 적절한 경제 정책을 적기에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가 필요합니다. 저희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동향 지수는 지역 경제를 보여주는 대표 통계를 할수 있고요. 실제로 기업이나 개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귀찮고 번거로울 때도 많으시겠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광주 전남 소비자 동향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